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아는 세대, 모르는 세대, 오늘 세대 얘기를 여러분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 세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은 어느 세대인가요? 에코 세대, 밀레니엄 세대, Z 세대, 또 Y 세대, 뭔지 알아요? 세대라는 것은 generation, 사람이 태어나서 다시 아이를 낳기까지, 아이를 낳으면 이제 역할을 서로 교대한다. 그래서 한자로는 세대예요. 근데 그것을 한 30년 정도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대 그러면 보통 30년 정도. 예, 의사들은 24살 정도의 아이를 낳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보통 우리는 한 30년 정도. 그런데 세대를 구별하는 표현은 또 달리 있어요. 우리 한국 역사에서 보면 우리 여기 청소년분은 한국 역사 잘 모르죠? 식민지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 20세기에서만 보자면 식민지 시대, 일본에게 우리가 식민지로 살았던 일본의 강점기. 그때 태어나신 분들은 학도병으로도 참가하고 또 6.25가 민족 전쟁이 발생하면서 전쟁에 참전했던 세대들,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죠. 그 다음 세대는 6.25 전쟁 세대예요. 6.25 전쟁에 참여했고, 참여한 게 아니라 6.25 전쟁 그때에 태어났고 그들이 성장해서 이제 산업화 세대가 됐어요. 한국이 발전하고 또 개발되는데 주역을 차지했던 산업화 세대. 그 다음이 뭐냐면요.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한 천만 명 정도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많이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베이비 부머 세대예요. 베이비 부머 세대의 그 대표적인 표현은 뭐냐면 58년 개띠예요. 그때가 아주 상징적인 58년 개띠인데 그들이 이제 한국 사회를 다시 성장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 세대가 386 세대예요. 저는 베이비 부모 세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386 세대죠. 그래서 오늘날에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그 리더 그룹들 이끌어가는 이제 조금씩 해가 저물고 있죠. 그 다음 세대가 뭐냐면 X 세대. X 세대는 와 완전 개념 없어. 신세대 말이 좀 잘 안 통해. 전쟁도 모르고 그 다음에 어려운 시절도 잘 모르면서 제가 가만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들 세대가 X세대야. 그래가지고 완전 뭐 없는 오해하지 마세요. 버릇 없는 그런 세대인데 이제 그 세대도 늙었어요. 그 세대가 지나가니까 에코 세대가 오는데 건너뛰고 밀레니엄 세대. 밀레니엄 세대는 199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죠. 그들은 특별히 고생하진 않았는데 이제 성장하면서 IMF를 겪죠. 부모들이 사업이 망하고 또 갑자기 학비가 끊어지는 그리고 오늘날에는 코로나를 맞은 이 지금 중심 세대가 바로 밀레니엄 세대. 그 다음 세대는 아마 우리 청년들, 우리 여기 청소년들도 해당되는 Z세대. Z세대는 아까 광고 시간에 나온 것처럼 그것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스마트폰만 터지면 행복해지는 여기가 오스트리아이든 스위스산이든 상관없어요. 스마트폰이 터지느냐가 중요한 이 인터넷 세대. 그들을 또 분노의 세대라고도 불러요. 세상과 또 기성세대에 대해서 뭔가 할 말이 많고 분노가 많은. 왜냐하면 정보를 일찍부터 습득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여기저기서 다 알고 듣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많은 Z세대.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얘기하려는 것은 성경의 출애굽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가까지의 3세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네. 그 세대는 첫 번째는 모세가 애굽 땅에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내서 광야로 이끌고 간 바로 그 세대, 출애굽 세대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거기서 태어난 세대, 고생 많이 했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그리고 세 번째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세대.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기억하시죠? 이제 그 세 세대 중에서 어느 세대가 제일 성공하고 행복한 세대였겠느냐 생각하지 말고, 자, 첫 번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세대가 제일 성공하고 행복했다. 손 들어주세요. 예, 맞습니다. 뭐 이렇게 드시는 분도 뭐야. 예. 두 번째는 광야 세대.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던 세대가 제일 성공하고 행복했다. 손 들어주세요. 예, 되게 성경 공부를 하는 분들이 예, 이렇게 들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 세대.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도 건너고 예,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출애굽 세대가 제일 성공했다. 행복하다. 손 들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많이 넘네요. 2층에서 좀 들으시고요. 예, 그래도 안 드신 분은 뭐죠? 예,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예. 자,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생각해요. 먼저는 출애굽 세대. 근데 stripped in the first, 광야에서 죽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네요. 이 출애굽을 경험한 1세대는 모세를 따라서 애굽 땅에서 나온 그 세대예요. 200만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숫자였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어마어마한 일을 겪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려니까 애굽의 파라오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파라오가 절대 군주거든요. 허락하겠어요? 자기들의 노예로 절대 노동력인데 그 사람들 다 빠져나가면 오늘 마치 독일에서 터키 사람 다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터키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면요 독일 어려워질 거예요. 그죠? 네. 근데 터키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차지하고 있던 비중은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너 절대로 안 돼. 예, 말도 안 돼. 예, 카인엑스펙스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거기다가 불러 일으켰어요. 그래서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열 가지 재앙이 뭐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 어, 저 피 싫은데. 예, 피가 다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근데 파라오는 아직도 마음이 단단해요.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 때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개구리가 몰려온다. 개구리가 온 데에 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개구리, 저기도 개구리. 그 다음에는 그래도 마음이 단단해. 그러니까 모든 먼지 티끌을 다 이로 만들었어요. 이. 저는 이씨지만 이를 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또 파리를 보내가지고 파리가 또 여러분 파리 좋아하세요? 예? 파리 좋아해? 싫어하지? 밥 먹다가 파리 한 마리 들어오면 밥 딱 놓고 파리 잡으려고. 예? 파리. 예, 아프리카에 가니까 얘기가 자꾸 곁길로 가면 안 되는데 음식을 이렇게 차려놨는데 까매요. 그래서 아, 까만 음식인가 보더니 파리야.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후후후후 하고서 자 드세요. 예? 예. 부활라. 아, 야, 그래도 전 열심히 먹었는데. 그리고 나니까 가축이 죽어요. 뭐 구제역, 그 다음에 뭐 린더반진, 에? 뭐 그죠. 예. 그래서 가축들이 또 죽어나갑니다. 그래도 마음이 단단해요. 그러니까 이제 악성 종기가 막 유행하는 거예요. 막 종기가 막 여기 전염병이 도는 거죠.
그래도 마음이 단단해.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죠. 우박을. 예. 여러분 우박이 조그맣게 내릴 때는요 보기 좋은데 이만큼씩 내리면 자동차가 부서지고 사람이 죽어요. 저희가 교역자 수련회를 알프스 산으로 간 적이 있는데 트레킹을 했거든요. 트레킹을 했는데 나무도 하나도 없고 동굴도 없고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우박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 굵어져요. 앞에 가던 이충만 목사님하고 강문규 목사님이 아야 아야 목사님 우박이 너무 아파요. 그래도 어떻게 참아야지. 옷도 얇게 입었는데 근데 제가 걱정은 좀 됐어요. 이제 이만큼만 굵어지면 거기서 우리는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 천국 백성이 되는 거지. 와, 우박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나니까 메뚜기가 왔고요. 그 다음에는 어두움이 덮였습니다.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곳에는 식물도 살지 못하고 사람도 살지 못해.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을 다 치셨어요.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난 아이들이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서야 파라오가 이제는 항복하죠. 나가라, 제발 나가라. 이러다가는 우리나라 경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 죽겠다. 너희들 나가라. 가서 광야로 나가라. 내보냈어요. 200만을 내보내고 나니까 200만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을 주셨어요. 여러분 토나도 보셨어요? 이렇게 막 집도 막 날리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갈 길을 내비게이션으로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그게 불 기둥으로 변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세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세대예요. 놀라운 일들이죠. 그런데 바로가 또 마음이 변했어요. 그들이 나가고 나니까 너무 허전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지? 누구를 부려먹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들을 잡아오라. 바로는 절대 권력이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정예병 전차 600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전차를 다 동원해요. 왜냐하면 빨리 쫓아가야 되니까 전체 기병 그리고 보병까지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다 잡아와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근데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그들이 원망하고 다시 절망하고 주저앉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치니 바다가 갈라지죠. 바다가. 여러분 디즈니 영화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죠. 그죠? 예. 갈라지니까 모세가 바람에 막 머리가 뒤로 확 날리고 지팡이를 들고 막 그러고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건너 빨리 건너 막 건너죠. 예. 건너니까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와가지고 막 마차들이 그리고 그들을 빨리 잡으려고 긴 채찍으로 슉슉슉슉 해서 슉 하니까 뒤에 가던 이스라엘 사람이 싹 뒤에 이렇게 싹 지나가요. 와우. 근데 마지막 이스라엘 사람이 간신히 건너니까 모세가 또 있다가 지팡이로 그러니까 물이 푹 덮여가지고 이집트의 정예병력이 다 거기서 물에 잠겨버리죠. 이집트는 그때부터 오늘까지 힘을 못 써요. 여러분 정예병력이 다 거기서 바다에 잠겨가지고 이 출애굽 세대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물이 없네. 그러니까 모세가 또 지팡이로 치죠. 그러니까 물이 막 터져나와요. 모세는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노래를 부릅니다. 예. 모세가 나이 80인데 노래를 잘하지 못했을 것 같아. 그죠?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라 그러면서 노래를 하는데 막대기로 치면서 불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명 지팡이의 노래. 예. 그랬더니 그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또 소고를 치면서 여자들하고 나와서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미리암은 성경의 4대 여가수 중에 첫 번째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쪽 슈퍼스타.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노래를 막 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하니까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직접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세오파니,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뭐냐면 천둥이 치고 번개가 일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리고 연기가 막 드라이아이스처럼 꾹 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나팔 소리가 들리기를 기대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 나팔 소리가 울릴 거라고 데살로니가전서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 그것을 설계도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말씀을 다 알려주시고 이제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약속을 하자. 그래서 약속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제 입구에 도달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왜 못 들어가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는지를 그들이 눈으로 보고 직접 겪었는데 왜 그들은 못 들어갔을까요? 갑자기 겁이 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 겁이 났다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뒷걸음을 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면서 약속의 땅에서 멀어져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걸 문워크 스텝을 밟으면서 뒤로 가는 거죠. 그런데 저는 한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다가 공부하다가 제가 뭐에 빠졌냐면 이 휴머니즘적인 그런 생각에 빠졌어요. 성경을 다 인간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하나도 못 믿게 된 거예요. 우리 독일에서 학교 다니면 학교에서 다 가르치는 게 그런 거죠. 예. 예. 크리티컬한 인터프리테이션. 예. 그래서 성경을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니까 이거 전부 다 지어낸 얘기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출애굽세대가 그것도 설정이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소설에 보면 그렇잖아요. 드라마에 봐도 한 번에 가면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설정을 하는 거지. 처음에는 안 돼. 그러니까 일단 안 되는 것처럼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돼. 여러분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영광 너무나 그들을 격려해주는 너무나 많은 일을 경험하게 했고 너무나 많은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들은 과분하게 말씀도 받고 언약도 체결하고 성소도 지었고 예배도 드렸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왜 물러섰을까? 나중에 다시 가면 된다고요? 아니요. 그들은 못 갔습니다. 그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고요. 모세의 형인 아론도 누나인 미리암도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고요. 광야 출애굽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짜놨을까요? 아니요. 그건 거약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 옆집 사람만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러나 그들이 한번 겁먹어버리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한번 못 믿어버리니까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었어. 그래서 광야로 물러가서 거기에서 죽은 거예요. 약속의 땅에 출애굽 세대가 못 들어간 이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왜 못 들어갔느냐? 그 하나님의 하신 약속과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따르지 못했어요. 그거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오케이. Make sense? 오케이. Agree. 그랬는데 하지 못한 거야 그냥. 그게 하나의 이유입니다. 자꾸 뒷걸음질 쳤어요. 그들은 많은 체험이 있었지만 엄청난 체험이 있었지만 힘은 거기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세상에서 경험이 제일 많은 사람은 누구냐? 노인이에요. 나이 많이 있는 사람은 경험이 많아. 내가 6.25도 겪었고 어려운 시절도 겪었고 다 겪었어. 그런데 그 노인의 경험 가지고도 세상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노인의 경험보다 지혜롭다. 그리고 또 꾀가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나무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은 꾀가 많아요. 그죠? 그런데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은 남을 해치려는 사람의 꾀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면 그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니까 그래요. 또 세상에서 지식이 제일 많은 사람은 누구죠?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의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월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새기미처럼 가슴에 새겨넣지 않았어요. 암송하고 새겨넣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해 정도까지는 했어. 가슴으로 느끼기는 했는데 새겨넣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대로 살아낼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묵상집을 보면 주간에 암송구절이 나오죠. 이번 주, 지난주 암송구절은 뭐였나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맞아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외우진 않을 거예요. 그 전주는 뭐였는지 아세요? 신명기 8장 3절. 그죠? 그 전주는요? 잠언 3장 3절에서 4절. 그 전주는요? 설마 그것도 알까? 신명기 1장 33절. 저는 모르느냐 다 알고 있죠. 네.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니까 그래요. 그까 성경 구절 몇 절 외우는 게 뭐 중요하냐고, 외울 것도 너무나 많은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힘이에요. 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출애굽 세대는 그 많은 체험과 소위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으면서 말씀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은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지만 버림받아 죽진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을 살려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 물을 공급하면서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속의 땅을 못 이루고 그냥 그렇게 저렇게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광야에서 살다 가더라도 감사하고 그냥 이따 가세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 인생은 광야야. 오케이, 좋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네. Z세대야? 분노가 많아요. 나한테 왜 그래 오늘. 두 번째 진도 나갑시다. 두 번째 세대는 무슨 세대예요? 광야 세대. 광야 세대는 약속의 땅에 가다. 오, Get in that special broken land. 멋져 보이네요. 광야 세대가 성공했다고 손 드는 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오, 갑자기 좀 더 드는 것 같아.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엄청 훌륭한 사람들이죠. 천만에 한 개도 안 훌륭해.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아주 불평 쩔어. 불순종 엄청 많이 했어요.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또 안 나오니까. 여러분, 물이 안 나오면 하나님이 생수를 공급해 주셨으니까 좀 이제 학습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불평 어김없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아론에게 원망하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이 마음이 단단한 백성들. 그래서 모세를 대표적으로 가나안 출국금지 시켜요. 아니, 입국금지. 입국금지. 너 입국금지. 모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모세는 어차피 안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자기는 광야에서만 사명을. 하나님, 오케이, 괜찮아요, 저는요. I'm okay. 네. 모세는 하나님의 그 경고 조치를 받은 거예요. 예, 광야 세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 땅이 이제 다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 이르렀거든요. 근데 다 왔는데 이 광야 백성들도 얼마나 웃기는지 모압 여인들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그만 유혹을 받아가지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벌입니다. 음행을 그냥 벌이는 것이 아니라 모압 여인들이 가지고 온 모압 신들을 또 따르기 시작해요. 유명한 바알부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분노를 다시 일으켜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데
연병,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세대는 어떻게 됐을까? 출애굽 세대처럼 거기서 죽었느냐? 아닙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체험도 약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 그런데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고 알았다. 그렇다면 이 광야 세대는 출애굽 세대보다도 훨씬 더 약한데 그들은 어떻게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알고 싶어요? 모르고 싶어요? 그 비밀은 뭐냐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다시 주시는 말씀. 모세는 모압 평지에다가 그 광야 세대를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으니까 그들은 체험도 확신도 없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그들의 가슴 속에다가 새겨주는 거예요. DNA가 되도록 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쪽은 아멘 안 하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요. 새로운 DNA를 갖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그들을 운명으로 그래서 묶어버려요. 광야 세대는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공급받고 신명기를 통해서 이 말씀에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예요.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오늘 찬양이 되는데요.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무슨 세대? 약속의 땅 세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세대. 그런데 페기스 이랜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다. 슬픈 이야기죠. 예.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해서 잊어버렸을까요, 그들이? 예? Fo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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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G-T, F-O-R-G-T, 잊어버리지 말자. 그러니까 잊어버려요. 예?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소를 먼저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실로에다가 성소를 지었고요. 그리고 그곳에 신명기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챌린지, 계속 도전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없을 것 같았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도 굉장히 두려웠어요. 저 사람들은 스프릿이 장난이 아니야. 포스가 있어. 아우라가 있어. 뭐 철기도 없지만 저 사람들 자체가 무기야. 뭐 그런 거죠. 페르시아 1400척 배가 스파르타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말이죠.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고요. 여호수아가 있을 때. 근데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말씀 뭐 또 어디선가 하면 되지 뭐. 그죠? 교회 못 가면 유튜브 틀면 되고 유튜브 못 틀면 뭐 앱 있잖아요. 그것도 없으면 컴퓨터에 뭔가 있어요. 컴퓨터가 사라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옳은 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판단대로, 주관대로.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 시대예요. 말씀은 더 이상 그들을 지배하지 못해요. 그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치 아버지 발자국 소리 나면 공부하는 척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있는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에는 죽어버린 종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연기 같은 거 이렇게 피우고 뭐 마하바라 소리 뭐, 종교예요 여러분. 저는 제일 싫어요 그거. 예? 주문 외고 아무 생각도 없는 그런 것들 말이죠. 이스라엘의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인본주의적인 태도를 갖게 됐어요.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전부다. 그리고 유물론적인 세계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돈이, 물질이, 그리고 성적 만족이 제일 중요한.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갑자기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 눈치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유행 따라 세상 따라 사는 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하겠다 결기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그 여호수아 바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대가 되었어요. 물론 카더라는 있었습니다. 그랬다 카더라, 기독교가 뭐라 카더라. 예? 근데 그거는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휘파람 소문과 같은 거, 맥도날드 할인권 만장 같은 거예요. 맥도날드 할인권 만장을 모아보세요. 치즈버거 하나를 살 수 있나? 파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면 하나 그냥 얻을지 모르지만 할인권 만장 갖고 치즈버거 하나 안 준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세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서에 보면 엘리의 시대에 약속의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고 전해주고 있어요. 너무나 슬픈 이야기.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했던 약속의 땅인데 그 후손들은 놀랍게도 약속의 땅이란 말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누구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야? 전혀 몰라요. 그러죠? 우리 부모들이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자녀들에게는 그게 꼰대 얘기가 돼버린 거야. 하나님도 모르고 부모가 믿었던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캐캐묵은 종교가 돼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다 보니까 독일 사람의 기록지 앞에서 기가 죽게 되는 거고요. 그죠? 네. 어떤 나라 사람들의 뭐가 부러운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땅은 어디인가? 약속의 땅은 어디인가? 따라 하면 좋겠어요. 말씀이 살아있는 곳.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곳이 약속의 땅인 줄로 믿어요. 아까 광고에서 나온 것처럼 옛날 우리 세대에 거기 보니까 뭐 예, 김밥하고 사이다 거기 보이더라고요. 그 사진 잘 찾은 것 같아요. 옛날에 소풍 간다는 것은요 김밥과 사이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나 먹지 못했어요. 사이다. 저는 사이다는 김밥까지는 됐어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 약속의 땅이에요. 여러분 이 루블 복권 이렇게 벗기면 하는 복권 보셨어요? 옛날에 500원짜리 이렇게 벗기면 우리 인생은 그 복권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겨야 인생의 윤곽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할 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간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떠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열쇠는 뭔가 같이 읽을까요? 말씀을 심장에 새겨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는 비참했죠.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들을 닮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잘 되지 않았을까? 잘 됐나요?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성경이지만 저는요 그 얘기를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사기는 성경 묵상에서 제가 뺄 거예요. 예,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비참한 이야기예요. 레위는 예배를 돕고 성소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예? 요즘 같으면 목회자 하신 분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딱 구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성소를 지켜야 되는데 사사기에 보면 레위인들이 돌아다녀요. 프리랜서야 돌아다녀요.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알바를 해요. 해가지고 사설 제사장 찾으시는 분, 예? 가서 급료만 제대로 주면 사설 제사장 해줍니다. 근데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첩을 얻어요. 근데 그 첩이 또 음란해 해가지고 행음을 해. 예. 그래가지고 같이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 남자를 찾아요. 동성애를 해서 자기들을 만족시켜라 아니면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 첩을 내줘. 그 첩을 내주니까 그 첩을 성폭행을 해. 그런데 레위인은 자기의 살기 위해서 또 번쩍만쩍해. 나중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는 분노를 해. 그래갖고 그 사체를 또 유기를 해. 그래갖고 이스라엘 12지파에다가 보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또 들끓듯 일어나가지고 서로 복수하겠다고 전쟁을 벌여. 그게 뭐예요, 여러분? 와우. 카오스. 지옥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순간에 그 이유가 다 뭐예요? 그들에게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명기는 여기에 답을 줍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가 하시는 일을 모르는 세대도 말씀을 만나니까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X세대도 M세대도 에코세대도 Z세대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조선에 오셔서 의주상인을 복음으로 만나주셨어요. 조선에서 불행했던 가난한 집에 어린 소녀를 주님은 말씀으로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약속의 땅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유튜브에 있습니까? 앱에 있나요? 컴퓨터에 어딘가 저장해놨어요? 만약에 컴퓨터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월은 바뀌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 다음에는 Z 다음에는 A세대가 올까요? 어떤 세대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스피릿으로 가슴에 새겨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을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에 응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경험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고생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리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좋은 환경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없는 세대는 지옥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집을 세워주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소서. 유럽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 말씀의 스피릿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위에 우리의 세대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